네, 반갑습니다. 오늘 레슨 3.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학교에서 오프라인 강의도 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와 있는 영상이 꽤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영상 촬영은 힘듭니다. 여러분이 피드백이 있으면 제가 좀더더 재밌게 할수 있을 듯한데, 아직까지는 이 페이지가 이 재생 목록이 많이 홍보도 되지 않았고, 일단 쭉 한번 해볼 텐데 가능하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 제가 지금 총 4권의 책을 수학책을 기획 중이고요. 그중에 지금 1권만 나왔습니다. 1권이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챕터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렸고, 그 숫자가 실제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오늘 할 내용인데, 몇 가지 키 워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죠.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우고요. 그걸 배운 이유는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되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컴퓨터에는 이진법으로 표현되니까 이진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진법으로 정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실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정수의 표현 방법들, 실수의 표현 방법들, 뭐 이런 내용을 배울 겁니다. 이제 이진수를 이야기하게 돼서 조금 골치 아플 수는 있습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건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수작업으로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고, 손으로 일단 하나하나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3자리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10진법에서도 3분의 1은 무한소수죠? 무한소수니까 어디선가는 우리가 끊어서 표현을 해야 되고, 무한하니까. 끊어서 표현한단 말은 나머진 다 에러라는 거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0.2와 같이 10진수에서는 유한소수인데, 얘를 2진수로 바꾸면 무한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수, 즉,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대부분의 실수는 근사치다. 라는 것이 이 3절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계속 나와보죠. 예, 진법. 이제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라는 건 실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을 띄워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띄워놓으신 상태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제 책을 보시면 훨씬 나을 것 네. 같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꼭 보시고요. 왼쪽에서는 책을 펴주시고, 오른쪽에 영상을 펼쳐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그냥 스킵하는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스킵하는 거니까 꼭 책을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10진법입니다. 2진법이고요. 16진법도 많이 쓰죠. 16진법은 16개의 심벌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뭐, 그래서 0부터 9까지 10개의 심벌은 10진법에서 빌어서 쓰는 거고, 나머지 6개의 심벌을 그냥 알파벳 A부터 F까지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F가 10진법으로는 15가 됩니다. 네, 간단한 진법에 대한 설명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10진법에서 2진법, 10진수에서 2진수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어떤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려면 2로 계속 나누어가면서 나머지를 오른쪽에 써두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다가 이 나머지들을 쭉 거꾸로 써주면 2진수가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10진법 41을 보죠. 10진법으로 표현된 41은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죠. 그게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진수가 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가 1이라는 말은 그 수를 2로 한번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거죠. 이 숫자가 바로 이 1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0이 나온다는 말은 어떤 수를 2로 두번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죠. 그게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법의 자릿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10진법에서
이진법으로 나눠가는 이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예, 자세한 설명은 책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수 파트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수 파트는 즉 0.2를 어떻게 이진법으로 바꿀까요? 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심취법 0.2라는 말은 이 수에 10을 한번 곱하면 2가 되죠. 정수로 자리 올림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0.02라면 심취법 이 숫자에는 10을 두번 곱해야 정수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심취법 소수 파트를 이진수로 구할 거면 계속 2를 곱해 나갑니다. 곱하면서 이렇게 1로 자리 올림이 있는지를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소수 부분, 여기서는 0.6이 되게 되겠죠? 소수 부분만 계속 곱해서 자리 올림이 있는지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0.2를 2를 곱해 0.4가 되고, 그 다음에 0.8이 되고, 1.6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0.6만 계산해서 1.2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숫자들만 쭉 써주시면 그게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0.0011, 0011이 되죠. 이게 계속 무한소수죠? 요런 걸 우리 수학에서는 위에 점을 두개 찍어서 순환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그죠? 순환 무한소수. 무한소수인데 어떤 비트 패턴이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십진법에서는 유한소수인데 이진법으로 바꾸고 나면 무한소수가 됩니다. 무한소수가 됨과 동시에 이 숫자는 정확히 표현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것들은 앞에서는 제가 잠깐 스킵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진수가 있으면 각각 자릿수가 있죠. 제일 오른쪽엔 2의 0승 즉 1이고요. 그 다음은 2의 1승 즉 1, 2, 4, 8 이렇게 자리가 올라가는 거죠. 쭉 그걸 그대로 곱해서 자릿수를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최종 결과가 되는 겁니다. 소수 파트도 똑같죠. 우리가 0.0011이라 그러면 이게 자릿수가 있습니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2분의 1승, 그 다음에 4분의 1승, 8분의 1승, 16분의 1승. 자릿수를 적절하게 곱해서 최종 결과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요 원리만 아시면 되고요. 실제 수작업으로 계산을 볼 필요는 없을 듯해요. 네, 오늘은 영상이 짧네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법 표현에 관련된 실습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